길거리에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있는. 그래서 이 지역을 스키드로 오라고 그러죠. 무범지. 군품 발치를 하고, 또 한인 사망사건도 생겼어요. 아,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가 다운타운 웨스트 쪽입니다. 그래서 웨스트 쪽은 상당히 좀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래요. 다운타운의 이스트로 가면은 스키드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노숙자들 텐트가 많이 있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밤에는 가지도 못하는 그런 지역이죠. 네, 잠시 후에 그 스키드로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차를 타고 가겠습니다. 여기 다운타운에서 코리아타운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자동차를 안 막히면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면 코리아타운 아마 도착할 거예요. 다운타운 쪽은 노숙자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외곽으로 뻗어나가고, 또 코리아타운도 좀 있다 그러니까 참 한국 사람들이 인정이 많아서 아마 노숙자들이 코리아타운에 많이 몰려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저 앞에 보이는 공원이 메가도 공원인데, 오른쪽에 보면 이게 밤만 되면 여기 노숙자가 천국이죠. 오른쪽에 장사하는 분들이 지금 있는데, 밤에 되면 이분들이 다 가면 여기 노숙자들 텐트가 잔뜩 쳐져 있는 데가 오른쪽에. 이 신호등 끊는자마자 이제 메가도 공원. 저 메가도 공원도 참 좋은 공원인데 노숙자들이 많이 점령해서 조금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이 메가도 공원 지나자마자 코리아타운이 나옵니다. 왼쪽에도 보면 길거리에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있는 분이 보이네요. 저런 환경들이, 이 마리화나를 자유화 하다 보니까 캘리포니아가 마약을 하는 분들이 저렇게 길거리에서 불어누워 있는 분들도 있고. 이게 합법이잖아요. 네, 합법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마리화나나 마약을 안 해요. 하는 분들은 한정돼 있죠. 아무리 합법화돼 있다고 해서 그걸 뭐 다 하는 건 아니고 아주 소수, 극소수만, 특히 노숙자들이 많이 마리화나를 하죠. 돈은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돈은 이제 구걸해가지고 구하죠.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뭐 돈 달라고 구걸하는 분들이 나오죠. 특히 밤에 좀 위험하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돈 달라고 구걸하기도 하죠. 그럼 돈 구하면은 그거 가지고 또 마약 사고, 노숙자들이 진을 치고 밤에는 더 많이 진을 치고 있죠. 근데 식당들이 이제 골치 아프지. 그 바로 앞에 또 텐트 치고 이러면은 장사도 안 되고. 그럼 식당에 누가 올라오겠어, 이렇게 많이 텐트 치고 있으면은.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밤에 오면은 노숙자들이 많아가지고 걸어다니기가 좀 힘들죠. 왼쪽에 저 우향우. 우향우. 유명한 식당 우향우. 좌향자가 아니고 우향우 식당. 근데 대부분 코리아타운이 잘 되는 거는 몇 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장사가 안 되죠. 코리아타운도 이제 경기 침체 영향을 받아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주머니 사정이 되게 안 좋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노숙자 쉼터까지 생겼지, 또 노숙자 텐트까지 생겨나고 이러니까 장사가 또 더 안 되는 거죠. 근데 조금만 더 가면 스키드로가 나오는데, 스키드로에는 환경이 좀 안 좋죠. 많은 노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밤에는 아예 다닐 수도 없을 정도고, 지금 대낮이니까 한번 차로 한번 지나갈 텐데 밤에는 아예 위험해서 다니지도 못해요. 이제 한 500m만 더 가면 스키드로가 나옵니다. 저 앞에 자바시장이 보이고, 자바시장에 전에 우리나라 분들이 오파하는데 지금 자바시장이 불경기를 맑고 있죠. 자바시장에 깊은 불경기가 찾아오면서 한국 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거리마다 텐트촌이 있고 또 노숙자들이 보이고, 저렇게 막 텐트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죠. 왼쪽으로 보시면, 또 오른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으로도 텐트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죠. 여기가 스키드로. 밤에는 다니지 못하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죠. 여기 양쪽 도로, 이 도로 전부 다 노숙자 촌이 형성돼 가지고 시에서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스키드로 오라고 그러죠. 우범지대. 밤에는 못 다니겠죠, 여기는. 차도 안 다니는데.
이 양쪽으로 전부 이게 스키드로 지역이죠. 이 옆에 있는 건물 주인들이 이 노숙자 때문에 누가 렌트를 들어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렌트도 엄청 싸고 대낮에도 마약을 하고 저렇게 헤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건물 주인들이 뭐같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렌트도 못 놓고 누구라도 여기 들어오고 싶지 않겠죠. 렌트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스키드로 지역이. 옛날에 백인 한 분이 저기 모텔에 잘못 예약을 했다가 우범 지역인 줄 알고 응? 응? 찍는다고 빨리 가야 되겠다. 사진 찍는다고 난리를 치죠. 이제 빠져나갈까요? 네. 굉장히 많은 지역을 노숙자 텐트가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다운타운의 그늘이죠. 네, 이 다운타운을 한번 둘러봤는데 조금 전에 이제 스키드 로드 일부만 봤어요. 일부 낮에도 다니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일부만 보고 왔는데 아까 우리가 뭐 카메라로 좀 찍으려고 하니까 소리 지르고 막 그랬죠. 노숙자들이. 그래서 다운타운을 일부러 보고 왔는데 자 그럼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과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LA 다운타운입니다. 오늘 그 LA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실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부터 한번 해보시죠. 예, 저는 집이나 상가 그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융자 대출해주는 네, 대출해주는 그, 예, 롬브로커라고 그러죠. 예, 예 롬브로커 대출을 해주시고. 네. 그럼 몇년 하셨습니까? 롬브로커 99년도부터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25년. 다운타운 제가 작년에 왔었거든요. 네. 작년에 왔을 때는 노숙자들이 꽤 많았어요. 다운타운에. 네,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노숙자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그 노숙자 문제가 지금 LA에도 큰 골칫거리로 지금 잡고 있는데 거의 이 가까운 한인타운 쪽이나 좀 이렇게 좀 안전하고 좀 따뜻한 데로 좀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아 노숙자도 네. 안전한 데를 찾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스키드로라고 그 다운타운 굉장히 위험한 지역 위험하죠. 아직도 거기는 많이 있죠. 예 맞습니다. 많고 거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길을 가다 보면 한인타운을 다니다 보면 미국에 많이 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이번에 제법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길 하나 블락이 전부 다 텐트촌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우. 이거를 시 공무원들이 와서 청소차하고 쉐리프하고 와서 싹 걷어가요. 그러면 한 3시간 안에 이게 다시 또 쳐집니다. 아, 또 쳐요? 네. 그 영원히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단속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이 중에는 피해를 많이 보는 게 근접해 있는 주민들. 식당들. 식당도 그렇지만 이 건물 랜러드 그 건물주 분들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그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공실들이 좀 있거든요. 주변에 입구 쪽에 쭉 이렇게 텐트촌이 있으면 노숙자들이 있으니까 테넌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죠. 누가 들어오겠어요. 네. 그 위험한 지역에. 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또 범죄. 범죄가 많이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얼마 전에는 차까지 미행을 합니다. 은행에서 미행을 해갖고 집에까지 가서 집에 있는 차 또 집 안까지 들어가서 또 공격하는 훔치고 예, 강도를 예, 강도하는 경우도 있고 다행히 이제 저 아시는 분은 집으로 안 가고 비즈니스 하시는 데로 가서 차에 있는 것만 다행이네요. 가방만 다 집으로 갔으면 예, 큰 정말, 봉변을 당할 뻔했죠. 그럼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식구들이 다 있으니까. 작년에 뭐 제가 아는 후배가 그 식당을 하고 있는데 코리아타운에서 식당을 하는데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아, 예, 예. 그래서 전부 홀라당 타버렸어요. 네. 그것도 노숙자가 했을 가능성이 많죠. 아, 불날 이유가 없잖아요. 정확한 건 저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확률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추우면은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불 지피고 마약하고 그러는 그 장소가 필요하니까 이 빈집들이나 또 새로 공사하는 그런 집들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화재도 많이 나고 실제로 그 노숙자가 불내서 화재가 났다는 일들도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 노숙자가 코리아타운으로 많이 몰려갔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전에 한 7, 8년 전에 한인들이 도움을 많이 주려고 그 텐트나 옷까지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기부를 했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더 골칫거리가 된 거죠. 아, 한국 사람들은 이제 베푼다. 네, 베푼다고 그래서 베풀었는데 그 안에서 마약이나 매춘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그 문제 때문에 LA에서는 텐트촌을 없애는 거에 많은 인력들이 또 동원이 되고요. 근데 코리아타운에 그 노숙자 쉼터가 생겼습니까? 한인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시위도 했잖아요. 네. 우리 코리아타운은 들어오지 마라. 네. 이런 시위를 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미 들어왔어요? 이미 들어온 데도 있고요. 이미 들어온 데도 있고. 예, 지금 정부에서 나온 얘기는 헐리우드 쪽에 있고 또 타운에 또 지금 그래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다운타운에 노숙자들이 안 보여요, 지금. 안 있죠, 보이고. 있는데 예전처럼 안 보이는. 예, 예전처럼 안 보이고 예. 저 스키드로 정도 가야 이제 맞습니다. 많이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많이 했다는 소리네. 예, 예. 거의 한 40-50%는 한인타운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또 다른 뭐 문제가 생긴 게 뭐 있습니까? 노숙자로 인해서? 최근에 나온 걸로는 한인 노인분들이 노인 아파트가 사실 그 다운타운에 큰 유닛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네, 몇 개 있죠. 예. 예. 저도 알고 있고. 예.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차편이 없으니까 걸어 다니거든요. 보도로. 근데 노숙자들이 와서 아무 방어 능력이 없는 그 노인들이 공격을 해서 지갑을 뺏거나 뭐 금품 갈취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한인 사망 사건도 생겼어요. 아,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공격을 받아가지고? 네. 가뜩이나 요새 그 코리아타운에 그 장사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식당들이. 예, 예, 예. 손님이 예전에 비해서 뭐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그 LA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기본급, 시간당 기본급이 많이 올라가지고 음식값들도 사실은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영향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 음식값이. 예. 네, 오늘 바쁘신데 네. 나와주셔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